전원에 들은 것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충격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70년에 이제 현충문 폭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흘 뒤면 6.25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갈 때 터뜨려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그랬다. 폭발물을 설치하려고 그랬던 공비 하나가 미리 폭발물을 터지는 통에 설치하다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 황당한 사건이군요, 이것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이것도 조작으로 보시는 거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깨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강진욱의 현대사 미스테리, 본 방송을 홍보하기 위한 맛보기 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전원에 들은 것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충격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일반 우리 국민들이 들으시면, 와악 하는 소리가 나올 만한 내용들이었는데, 어쨌든 뭐 자신이 있으시니까, 오랜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내린 결론이시니까, 본 방송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충분히 풀어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했던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고 싶습니다. 11 사건, 이승복 사건, 어린이 사건. 그러니까 뭐 이승복 어린이 일가족을 참살한 사건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가 되는데, 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런 조작 사건들이 계속 더 있었습니까? 그만한 그 규모의 사건은 아니었지만 유사한 네. 사건들이 계속 있었죠. 네. 70년에 이제 현충문 폭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70년 요건 6월 20일 날. 뭡니까? 현충문이 어디에 있는 문이죠? 국립묘지에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문을 통과하잖아요. 아, 일주문 같은. 국립묘지에 있는 예, 문입니까? 국립묘지에 있는 그 절에 보면 큰 일주문 통과하듯이 네. 들어가는 문인데요. 그게 사람 키 높이가 한 두세 배쯤 됩니다. 엄청 네. 높아요. 근데 이제 그 천장 기와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해서 사흘 뒤면 6.25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갈 때 터뜨려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그랬다라는 사건이 현충문 폭파 폭파 테러입니다. 사건 이게 그런데 그거 70년 역시도 아주 웃기는 무슨 뭐 폭발물을 설치하려고 그랬던 공비 하나가 미리 폭발물을 터지는 통에 설치하다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이고 저런 한 사람에게 몸이 뭐한 10m 날아가서 죽고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도망갔는데 또 며칠 뒤에 가서 잡았다 뭐 이런 사건인 거예요. 아, 황당한 사건이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제2의 김신조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사건이 요거 있었고요. 또 조작으로 보시는 거고.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그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실미도 사건? 신미도 사건은 이제 조금 다른 거긴 한데요. 네. 71년 8월 달에 나오죠. 그 사건이. 네. 근데 이 사건도 처음에는 무장공비가 서울에 침투했다라고 얘기했죠. 얘기했던 사건입니다. 네. 신문의 일면에 아주 크게. 네. 똑같이 김신주 사건을 재현하려고 그런 사건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의심이 된다.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아, 이건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실미도라고. 실미도 영화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책도 많이 쓰고 네. 그런 사건들이죠. 어쨌든 그렇게 보고 계시다. 예,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조작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죠. 아, 네. 박정희 정권 내내 있었다. 네. 근데 사실 박정희 정권 때는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72년에 네.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오고, 네.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분위기상 막 통일이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도 네. 있었는데요. 그 시기에는 어땠습니까? 그 시기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 시기에는 이렇게 북쪽에 무슨 대놓고서 대통령을 시해한다든가 이런 사건을 조작할 여건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걸 하면 판이 확 그래서 깨져버리니까. 일단 분위기가 이렇게 뭐 남쪽으로 일사가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들을 저질렀다고 하는 얘기가 잘 섞일 정이 없었겠죠. 설득이 그렇죠. 안될 테니까. 네. 이런 사건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72년은 그냥 무난히 넘어갑니다. 네. 근데 73년부터 또 이상한 사건들이 터집니다. 아, 그래요? 73년에 뭐가 73년에 있었습니까? 이제 일어난 사건들이 우선 그 김대중 납치 사건이 아, 있었죠. 요게 예, 73년이에요. 73년 8월 8일 날 사건이 있었고요. 네. 윤필용 사건도 그때입니까? 윤필용 사건이 좀 하나 더 좀더 먼저 있었는데 73년 3월 달에. 3월 달에. 예. 근데 이런 사건들이 그럼 그뭐 다른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터진 사건이냐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종의 무슨 사건이냐면 이것도 뭐제 나름대로 해석일 수 있겠지만 7.4 남북 공동성명을 깨뜨리기 위한 사건들. 아, 파탄 내기 위해서. 파탄 내기 위한. 그러니까 그 7.4 공동성명이 체제가 이제 그 이우락 씨가 가서 사인하고 와가지고요. 네. 그다음부터 박정희 정권 내부에서는 아주 심한 갈등이 조장이 됩니다. 아. 그때 이제 이건 김종필 씨가 쓴 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어느 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주재하는 무슨 통일관계 장관 회의에서 네.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했다는 거예요. 아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성 주석하고 이제 얘기하고 뭐 계속 회담을 하면서 아, 없애야 되겠다. 어, 남북 관계가 잘 되려면 이거 정도는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김정필 당시 국무총리가 활짝 놀라가면서 화를 내면서 안 된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그따위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얘기가 당신 두 번 다시 평양 못 갈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김정필 씨가 자기 글에서 씁니다. 회고 글에서.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이후락 지가 중심이 돼서 움직여가는 7.4남북 공동성명 체제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김정필을 그렇죠. 비롯해서 네. 여러 사람들을 포함해 이런 사람들로서는 또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불편하겠죠. 이게 남북공동성명 체제가 계속가면 분단 체제가 흔들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방식이 아니니까 이걸 깨뜨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저는 72년 말부터 아마 그 윤필용 사건의 처음 계기가 되는 게 70년 11월, 12월, 10월쯤에 그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예.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만나서 예. 각하가 노쇠하셨으니 다음은 형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조작을 한 거예요. 아, 그걸 조작을 했다. 아. 그런 말을 꾸며냈다는 거죠. 네. 그런 말을 72년 말부터 꾸며내서 73년 3월쯤에 이제 그걸 공론화시킨 거예요. 73년 3월에. 그러면서 이제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소장을 잡아들이고 네. 그 밑에 있는 수하 장성들까지 한 10여 명을 잡아서 재판에 회부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 쿠데타 업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습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근데 또 이상한 게요. 근데 윤필용이란 네. 사람이 그 네. 말만 한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거사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그런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윤필용 씨와 같은 648기 동기였던 강창성 씨가 조사를 하거든요. 네. 보안사령관이 강창성이었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조사해봐 그래서 강창성이 조사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다. 말만 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더라 자기가 네. 보기에. 설사 말이 있었어. 그런 거죠. 일종의 꾸며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후락 씨도 같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후락이 형님이었으니까 같이 둘다 윤필용 씨하고 같이 울산 수계죠. 쿠데타 수계. 울산 동양인데다가 뭐 형님 뭐 했으니까 그럼 이후락이를 날렸어야 되는데 이후락이 날아가질 않았어요. 윤필용만 날아갔습니까? 예, 윤필용과 그 휘하 장교들은 뭐 보안사 끌려가서 막 극심한 봉도 당하고 이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 옷을 벗었죠. 네. 그러고 또 끝났는데 이후락 씨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는데 네. 또 이상한 사건이 몇 달 있다가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이후락 씨가 뭐 지휘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이후락 씨 말로는 하고 싶어서 했겠냐. 내가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켜서 했다. 자기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에 말려들었던 느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건 뭐 조작 사건은 아니고 중앙정보부에서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인 최종길 교수를 데려다가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시키잖아요. 네, 죽였습니다. 뭐 고문하다가 뛰어내려서 자살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네.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게 10월 73년 10월 10며칠 날이라는 사건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락이 날아가는 겁니다. 중앙정보부장에서 날아가고 남북조절위원회 남측 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상 남북 공동성명 체제가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74 공동성명이 깨지는 게 이후락 날리면서 그런 겁니다. 깨졌다 이렇게 그런 겁니다. 일단. 네. 자, 그러니까 김종필 세력이 이 74 공동성명을 깨기 위해서 이런 조작극들을 계속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꼭 김종필 세력이라고 할 건 없겠지만 네, 차후 시간 그 남북 화해를 반대하는 세력, 그런 74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 그런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후락이 살아 있었으면 계속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면 국가보안법이 없어질 수도 있었겠네요 그때. 그러니까 그럴 수도 네. 있었을 것 같은데 금방 날아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네. 상황이었겠지만 예. 자 그래서 사실 장기영이가 이제 남북조절위원회 그렇죠 남북회담의 남쪽 대표 네. 역할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뭐 잘했어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이후락 씨가 중앙정보부장에서 자리를 내놓고 남북조절위원회 남측 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면서 네. 그 직전에 거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주범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으로 알려지게 되니까 네. 북측에서는 이제 그 8월 8일 사건에 8월 20일 뒤인 8월 28일 날 이후락 씨와 같이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에 사인을 했던 서명했던 북쪽의 김영주 부장이 네. 그 김일성 주석의 동생이죠. 네. 친동생이고 당시 노동당 조직지도 부장이었을 거예요. 네. 성명을 발표해서 더 이상 이후락 같은 사람과는 남북조절을 할 수가 없다. 없다. 아니, 김대중 납치한 사건 사하고 어떻게 하겠느냐라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다 이제 몇 달 가고 나서 이후락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으로 있던
장기영 씨가 원래 네. 그 다음 직전 부위원장은 김치열이었어요. 나중에 법무장관하죠. 네. 이 사람도 이제 중앙정보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위원장이었다가 장기영 씨로 바뀐 겁니다. 네. 장기영 씨로 바뀌면서 이제 이우락이 날아가니까 장기영 씨가 위원장 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더 이상 이우락하고는 못하겠다 그랬고 장기영이가 이제 위원장 대리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부위원장 회의가 되는 겁니다. 아, 네. 이제 일종의 격이 낮아지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장기영 씨가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 장기영 씨가 전면에 나서는 회담이 네 번 있었습니다. 네. 73년 12월 달에 두 차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74년 1월 30일 날 3차. 어. 그 다음에 4차가 74년 2월 27일 날이었습니다. 회담을 많이 했네요, 그래도 꾸준히. 그러니까 1, 2차는 그냥 상기였네 정도였겠죠. 네. 그 다음에 3차 회담 때부터 좀 뭔가 그 진행이 되는 1월 30일 날이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만나자 된 거예요. 어. 4차 회담 하자. 네. 그랬는데 2월 15일 날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남쪽 어선이 북쪽에 들어갔다가 잡혀버리는 사건이 납니다. 소위 이제 뭐 남쪽에서 많이 얘기한 납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때 수원 20, 수원 32, 수원 33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배 두 척을 보냈는데 그 전부터도 이제 우리 남쪽 어선들이 그 월선을 했다가 끌려가는 네. 사건들이 부지기수거든요. 있었죠. 그 당시에는 뭐 나침반도 치안 잡고 그렇죠. 예. 예. 그렇다가 잡혀갔다가 한 두 달 있다가 금방 돌아오고. 오잖아요. 네, 와서는 네, 또 뭐 네. 남쪽 와서 이제 취도원을 당하는 일이 네, 많았는데 고문당하고 아무튼 별일 없으면 다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수원 30, 33호는 북쪽에서 돌려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첩선이다 이거예요. 아, 이 배는 간첩 장비를 싣고 와서 정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건 뭐 돌려보낼 수가 없다. 어. 자기들이 아닌 배는 다 돌려보냈는데 네. 이거는 그렇지가 않더라. 아, 이게 백령도 어선 사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령도 근해에서 이제 잡혀간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게 수원 33호, 32호 사건이었는데. 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런 사건을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4차 남북 그 부위원장 회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돌려보내라 이건 어선이다 북쪽에서는 어선 아니다 간첩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종의 뭔가 논쟁거리를 만든 거였어요. 네, 일부러 회담 사이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북쪽에서 예전에도 사실은 그 1.1 사건, 김신주 사건 때도 사과한 일이 있지 않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빨리 그 관련자 처벌해라. 네. 이러면서 1.1 사건을 꺼낸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 네. 그러니까 수원 33호, 32호 사건을 가지고 네. 그걸 빌미 삼아서 1.1 청와대 사건을 다시 꺼낸 거예요. 네. 1년 7개월 만에 꺼내면서 귀측에서는 남북회담 초창기에 김일성 주석과 김영주 부장이 1.1 사건에 대해서 시인하고 사과한 일이 있듯이 수원 32호 33호 사건에 대해서도 시인하고 사과하시오. 네. 이렇게를 이런 네. 얘기를 한 거죠. 네. 그걸 일방적으로 장기영 씨가 모두 발언해서 길게 회담하면서 읽은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장기영 씨로 바뀌면서 이우락이 날아가고 장기영 씨로 이제 남북조정위원회 체제가 바뀌면서 1.1 사건을 북쪽에 뒤집어 씌우기 위한 어떤 이런 어떤 공작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네. 얘기죠. 거기에 대한 북쪽의 반응은 보도가 되지 않았다. 없었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러고서 깨진 겁니까? 결국 이러고 나서도 그 다음에 3월 달 한 달 뒤에 다시 5차 회의가 있는데 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북쪽에서는 가첩선이다 못 보내준다. 우리는 뭐 어선인데 왜 그러냐. 네. 계속 이렇게 그냥 끌고만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도 의심할 수도 있겠네요. 일부러 간첩선을 보냈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놓고 잡혀가게 해서 그렇죠. 그걸 빌미삼아 남북회담을 깨버리는. 그럴 수 있는. 네, 그런 의심이 든다는 네, 거죠. 저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4차 회의에서 장기영이 했던 발언 중에서 뭐 그 1.1 사건 이런 얘기를 꺼냈잖아요. 요게 그 어떤 점에서 이 조작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 사건을 북쪽에서 시인하고 사과했다라고 얘기하려면 네. 언제 어느 때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정확히 얘기한다면 김일성 주석께서 네. 우리 이우락 부장한테 네. 5월 3일 날 밤 자정 무렵에 네. 시인하고 사과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장기영 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남북회담 초창기에, 초창기에 특정한 날짜를 박지 않고 초창기에 김일성 주석과 이영주 부장께서 김영주 그러니까 두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누가 네. 얘기했는지 알 수가 없는 누구도 거예요. 주체도 불분명하다. 그렇죠. 네. 아니 두 사람 중에 누굴 얘기한 거지 헷갈리게 만든 거죠. 이러이러한테 했다고 얘기한 넘어가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얼렁뚱땅. 그래 놓으니까 북측에서는
딱히 반박할 말도 없었을 수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 회담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를 알려져 있질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 회담 자료를 작년과 재작년부터 회담 자료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남측 정부가. 아, 네. 그런데 정작 김일성 주석과 이우락 부장이 만난 회담 자료는 공개를 안 해요. 아, 그래요? 아, 물론 그건 회담 자료가 아니었고 회담 자료가 아니었고 이제 메모였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5월 3일 날 밤에 자는 이우락 부장을 깨워서 김일성 주석한테 데려갔으니 무슨 뭐 정식으로 회담 자료가 있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 대신에 옆에 같이 갔던 당시 중앙정보부 그 무슨 남북회담 사무국장인가 어떤 직책에 있는 정홍진 씨가 있습니다. 정홍진 메모라는 게 있어요. 아. 이 정홍진 메모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도 없이 많이 울고 먹었는데요. 네. 이 정홍진 메모가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지금 회담록을 대신하는 메모가 있을 텐데 이건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서 5월 3일 날 낮에 김영주 부장과 만났던 회담록을 공개를 해요. 이 자리에서 이제 이우락 부장이 김영주 부장한테 뭐 11 사건 얘기도 하고 또 6.25 남침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김영주 부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김영주 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김영주 남침에 대해서 시인을 안 해요. 당연하죠. 그 사실은 그게 남침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무슨 뭐 웅진반도 뭐 이런 뭐 선발순 휴게소에서 이승만이 먼저 그렇게 한 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 남측에 대해서 시인을 못 받았어요. 그럼 11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북측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지는 회담록에 없어요. 없다. 그 회담록을 많이 이제 그 회담록을 이제 그 삭제한 상태에서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일반 다른 회담이 많았거든요. 이제 남북조절위원회 회담 하기 전부터 이제 예비회담도 있었고 실무회담 네, 수차례 네. 많은 회담이 있는데 거의 회담 한 1시간 분량 자료가 A4용지 한 10장쯤 돼요. 근데 이날 김영주 부장과 이우락 부장이 만난 그 회담록을 보면 굉장히 짧게 돼 있어요. 중간에 마치 공란이 많이 돼 있고 이런 거 보면 중간에 빼고서 지금 회담록을 공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김영주 부장이 뭐라고 말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입증을 못하는 상태에서 김영주 부장과 김일성 주석이 마치 시인하고 사과한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만든 것이 장기영 씨 회담 모두 발언이라는 네. 것이죠. 뭐 이우락보다는 오히려 장기영이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임명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장기영 씨가 모두 발언을 했고 이우락 부장이 그렇게 들은 걸로 돼 있으면 네. 제가 이제 기자다 보니까 그런 말이 공개가 됐으면 누군가는 장기영 씨를 찾아가거나 이우락 씨를 찾아가야죠. 그래서 네. 이런 말을 언제 들었고 장기영 씨는 누구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서 이런 회담록을 작성했는지를 물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 전혀. 이우락 씨도 그렇고 장기영 씨도 그렇고 자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어요. 아, 네. 그냥 회담록에 한번 이렇게 모두 발언으로 써먹고 끝난 거예요. 네, 만약에 그게 네. 맞다면 엄청 우려먹었을 텐데 그랬어야죠. 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네. 자, 뭐 듣다 보니까 뭐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막 이제 느껴집니다. 네. 미심쩍어요. 수상합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본 방송에 들어가시면 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또 이렇게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이 한국에서의 이런 조작 자작 네. 이것이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져서 주가 조작으로 지금 많은 것들도 조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통이 뭐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본방송이 강진욱의 미스터리 현대사.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앞으로 뭐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